친구네는 그럼 전기 신호가 없을까? 있지 않을까? 있어 있어 느낌이 와. 어 있어 있어 사람도 있기도 있는데. 하고 없기도 합니다. 뭐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. 뇌, 네네. 심장, 근육 이런 곳에서 이제 전기 신호가 나옵니다. 식물은 이렇게 전기 신호가 나오는 기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 식물의 전기 신호를 얻는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렇게 건드리면은 잎이 움직이면서 신호가 이렇게 탁 뜹니다. 그래서 어떤 건 잎이 이렇게 접히는 것도 있고 또 파리지옥 들어가면 이제 파리를 잡기 위해 그런 것도 전기적인 걸로 움직입니다. 이건 더 놀라운 장면인데 저기 오른쪽에 글씨 있는데 보면 약간 뜯겨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네. 어? 저게 사람이 손으로 살짝 뜯은 거고 저 식물은 유전자 처리를 해가지고 칼슘 이온이 돌아다니면은 빛을 내는 그런 유전자 조작 식물입니다. 지금 신호가 쫙 퍼집니다. 아, 나 지금 다쳤다. 네. 똑같은 게 이제 애벌레 버전도 있습니다. 어, 애벌레가 먹으니까 화났어, 화났어. 어머. 와. 그에 따라서 이제 신호가 쫙 퍼지게 되는 퍼지네. 거죠. 그래서 식물도 이런 식으로 내부 자극이 왔을 때 전기 신호가 쫙 퍼지는